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굉장히 독특한 매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금액적으로 4억대 초반이고요. 수영장이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정말 세컨하우스 혹은 실거주를 해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요. 저는 양평에 살면서 이런 집은 좀 처음 보네요. 금액대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옥천의 청정 지역인 용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 답사 원할 때 연락 주시고요. 뭐, 괜히 마무리 벌써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본 매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인데, 약간의 경사가 좀 있고요. 급경사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장은 잘돼 있는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예, 굉장히 조망권이 좋고 시원합니다. 본 주택의 마당에 가시면 더 좋은 조망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길에 있어서 용천 삼리 마을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도로가 이제 마을 도로라 보니까 조금 좀 좁은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어요. 예, 그 구간만 빼면 뭐 다니시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이렇게 진입 쭉 하시면 바로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요 도로 포장 상태도 살짝 좀 예, 거시기하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긴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뭐한 20m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맨 안쪽에 우측에 요 삼각형 모양 있죠? 삼각형 모양의 바로 요 주택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차양마 기능을 다 해주고, 여기다 차량은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진으로 하시면 두대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여기서 바로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주차하시고 요 문을 따라 들어가시면 저기입니다. 저기 가시면 2층이에요. 2층. 1층이 아니라 바로 2층으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관 전반적으로 내부까지 보시면서 좀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마당 쪽으로 또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아니면 계단으로 한번 나가서 볼까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마당인데, 마당도 뭐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고, 예, 거기 좀 강아지가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이게 지하수 관정 있고, 정화조 매립돼 있고, 알았어, 알았어. 이게 골프 연습장 또 해놓으셨고, 토지 모양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마당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잘돼 있고, 잔디 식재도 잘돼 있는 편이고,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장난꾸러기 같고, 저기도 지금 짖고 있는 강아지가 엄마라고 해요, 엄마. 이렇게. 아주 애기들이라 너무 귀엽네요. 얘네들은 뭐 살판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에 이렇게 돼 있고, 텃밭 조성해 놓으셨고, 자, 여기서 보시면, 예, 평생 조망권이죠.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나 관리가 지금 실거주 하시기 때문에 예,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보죠. 2층 같은 경우 보시면, 1층과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징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 와트수가 아마 상당히 되는 걸로 좀 보이는데, 대충 봐도 보통 3kg짜리인데 이건 뭐 5kg 이상 돼 보여요, 그죠? 딱 봐도. 전기세 뭐 거의 안 나오실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와, 정말 독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구조인데, 3층은 다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1층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서 요거 그냥 펜션으로 운영하셔도 될것 같고,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로 수익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층부터 볼게요. 1층 메인 공간인, 자, 수영장 바로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금 다 폴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다 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문 같은데 이렇게 폴딩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주방, 굉장히 넓은 주방 공간이 있고, 그냥 여기는 파티 공간이다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참, 방수도 최근에 또 다시 하셨네요. 그리고 데크는 다 합성 데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습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일단 피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야 수영장 성인 아이들 충분히 다 놀 수 있을 정도 제키 한 150 정도는 돼, 120에서 150 정도 돼 보입니다. 깨끗하게 최근에 또 방수를 한번 싹 하신 것 같고요. 야 대박이죠. 여기서 물놀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음악 장비 뭐 노래방 저 음악 음향 장비까지 다 세팅이 돼 있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먹고 놀고 뭐 하루 이렇게 예? 야 아니면은 법인 회사들 회사 그 직원분들 복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이 없어요.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집이 없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또 관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금액대가 글쎄요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예, 뭐 주방시설 다 돼 있죠. 없으면 업체 같아요. 업체 식당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 여기가 창고 겸 보일러실 전 전기 온수기고 예,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식자재 창고 돼 있고 야 요거 좀만 더 예쁘게 꾸미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1층의 메인 공간을 제일 먼저 보여드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터닝도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예, 1층에 이제 주거 공간이 있고요. 자 이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있고 1층에 이제 방이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붙박이장 뭐 에어컨 다 설비는 다 돼 있고요. 설치 기본적인 건 다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도 방 예, 두 번째 방 요 방이 이제 안방 같습니다. 안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붙박이장 또 안에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어떻게 이게 금액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금액대를 예, 조정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탐나는 물건이긴 하네요. 예, 계속 감동 중입니다. 자 2층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계단이 이제 멀바우 집성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폭도 굉장히 좀 넓고요. 다니기 편리하게 돼 있고 올라오시자마자 우측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주차했던 공간 현관문 쪽이 이렇게 예, 전실로 꾸며져 있고 신발장 다 구비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쭉 직진해서 들어오시면 또 이 공간이 대박입니다. 야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들어오시면 좌측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있고 1층이 이제 메인 거실이죠. 아까 1층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딸린 예, 그런 주방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실 거주하면서 사용하시는 주방이다. 아,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천장 라인 조명까지 간접 조명으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주방 예,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서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복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 여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네요. 나가시면 바비큐장이 또 있어요. 아니 1층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 지금 예 보십시오. 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가스 연결해가지고 예, 바비큐장 다 꾸며놓으셨고 수영할 사람 수영하고 여기서 또 시간 보낼 사람 시간 보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짜 조금만 더요. 아기자기하게 조금만 더 갖고 오시면 예, 대박입니다. 어떻게 야, 금액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조건 사시는 걸 저는 강추 드립니다. 이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 복층 한번 보죠. 복층 계단도 짱짱하게 돼 있습니다. 철제로 구조물로 해가지고 예, 짱짱하게 돼 있고 자 올라오시면은 여기는 뭐 드레스룸 창고 겸 침실로 이렇게 예, 활용하는 공간인데 예, 어쨌든 뭐 서비스 공간이니까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와 아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좀 예,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 좋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마당 외관 쪽으로 해가지고 1층 수영장 있는 부분 마당 그 다음에 2층은 거실 전체 거실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에 또 주거 공간 방 두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이 두 개고요.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넓은 거실 공간이 복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에 수영장 예, 뭐 요거는 두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금액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정리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진짜 정리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나 괜찮은 매물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정말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동남아에 있는 어떤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구조가 너무 독특하고 일단 수영장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요거는 에어비앤비 용으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쓰시면서 내 지인분들, 내 가족 지인분들 같이 쓰면서 비는 날 에어비앤비 수익도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제가 정말 상황이 되면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보시면 좀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가격대가 일단 대박입니다. 이런 금액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굉장히 뭐 여름이네. 갑자기 여름 너무 더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즘 뭐 상황도 많이 안 좋고 한데요. 하여튼 뭐 힘내시고 또 빨리 좋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좀 많이 힘들어서 힘드네요. 뭐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튼 뭐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요 매물은 아무래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진작에 나왔으면 진작 계약이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금액에 나왔다라면 진작에 팔릴 만한 물건입니다. 굉장히 아까운 물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가는 물건이긴 하네요. 좀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뭐 그렇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